그리고 사실 골목에서 접촉사고랑 정말 살살 부딪혔거든요. 근데 제 차만 다 찌그러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감기렌트 리스 비교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카베이걸 민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스파크인데요. 사실 이 차는 실제로 제가 촬영 다닐 때마다 직접 타고 있는 차예요. 수많은 차 중에서 이 차를 선택한 이유와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직접 타면서 느낀 장단점과 실제 유지 비용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경차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 카베이걸 민경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오늘도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일단 제가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점점 일이 많아질수록 여기저기 촬영을 다녀야 하다 보니까 의상이나 짐들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촬영 중간중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자차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타고 다닐 건데 너무 비싸고 좋은 차는 조금 부담스러웠고요. 차량가는 기본이고 보험료나 세금, 그리고 기름값 같은 유지비까지 좀 더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차가 뭘까 하니까 자연스럽게 경차를 보게 됐어요. 모닝, 레이, 스파크, 이렇게 경차하면 생각나는 대표 차종 세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쉐보레라는 브랜드의 묵직함이나 안정성에 좀 믿음이 가기도 했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별로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이 스파크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스파크를 1년 정도 직접 타보면서 느낀 장점은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차체가 정말 작아서 어디든 주차가 너무 쉬워요. 그냥 좁은 공간에도 쏙쏙 주차하면 되니까 정말 쉽고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주행은 그냥저냥 하겠는데 주차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정말 제 스파크 같은 경차를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역시 경차는 가성비죠. 제가 처음에 차량 구매를 앞두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타보니까 금액적인 메리트가 더 크더라고요. 주차장이나 톨게이트 같은 데서 경차 할인은 기본이고 기름값도 정말 적게 들어서 타면 탈수록 가성비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파크가 첫 차인데 보험료도 60만원대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기름값은 제가 여기저기 촬영도 좀 다니고 하는데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를 넘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스파크를 할부로 구매해서 매달 나가는 할부값이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 카베이 채널 모델로 섭외되기 전에 산 차라서 그때까지는 장기 렌트나 리스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이었으면 카베이 장비형한테 상담부터 좀 받아봤을 것 같네요. 이 스파크를 직접 타보니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타는 차다 보니까 고급 차들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밟으면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자세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앉았을 때 좀 푹 꺼지는 느낌 없이 꼿꼿하게 앉아서 운전할 수 있는 점은 저는 괜찮은데요. 가끔씩 무리해서 120 정도 밟으면 온몸이 막 후달리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차를 사고 2주 만에 신고식을 제대로 했거든요. 골목이라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빌라 주차장에서 튀어나온 차랑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어요. 하필 촬영 날이라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이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사고 처리하고 하느라 이동이 딜레이 됐으니까 촬영팀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구입한 차는 이 스파크가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운전 경력도 많고 무사고였는데 진짜 첫 차 사고 바로 액땜한 거 있죠? 다들 운전하면서 한 번이라도 사고 나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첫 사고라서 너무 무섭고 또 어디다가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골목에서 접촉사고라 정말 살살 부딪혔거든요? 근데 제 차만 다 찌그러지더라고요. 이쪽이 완전히 다 내려앉았었어요. 그때 느끼긴 했어요. 이래서 좋은 차 타는구나. 오늘은 그래도 촬영이라 치운다고 좀 치웠는데 좀 정신이 없죠? 차량마다 의상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나 짐 같은 거 싣고 다니다 보면 안 그래도 좁은 차에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옷이 잔뜩 들어있어서 사람이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꼭 타야 하면 이렇게 좌우로 옷을 좀 해치고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베이 채널에 업로드되는 차량 리뷰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트렁크, 제 차도 트렁크 공간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감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공간이 다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에 레이 리뷰하러 갔을 때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레이를 실제로 한 번만 타봤으면 제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내부 공간감이나 트렁크 활용도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특히 이렇게 유튜브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경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신차 할부나
중고차, 장기렌트, 리스 어떤 상품으로 구매를 하시던지 꼭 한번 매장에 가셔서 실제로 차도 한번 살펴보시고 운전석에도 타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차라는 게 아무래도 실제로 보면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스파크는 저희 카베이에서도 장기렌트로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파크를 매달 보험료까지 한 번에 내고 감가 걱정 없이 편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렌트로, 아니야 난 내 보험 경력 유지하면서 일반 번호판으로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량의 진짜 견적 금액까지 딱 한 번만 상담하시면 저희가 직접 20개 이상의 렌탈사와 리스사의 조건을 모두 비교해서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베이 카톡 풀친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해 주시거나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언제나 정확하고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보여드리던 차량 리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제 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카베이 채널을 통해서 저 민경이를 계속 봐오신 분들에게 제 차를 소개해보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 저희 채널을 모르시더라도 경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제 후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본 오늘 영상,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